사울을 피해서 도망한 다윗이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제사장들의 성읍인 노비였습니다. 라마나유스로 가서 선지자 사무엘의 보호를 받았던 다윗은 이번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은 성소에 마땅한 음식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이지만 다윗을 위해서 진설병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무기를 구하는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도 내어줍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안함에 떨던 다윗은 끝내 사울의 영향력이 절대 미칠 수 없는 도피처로 원수 국가였던 블레셋을 생각해내고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향했지만 가드왕 아기스의 시기가 두려워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며 빠져나오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길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엑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는지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는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단과 헤어진 다윗이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놉이었습니다. 놉은 실로가 파괴된 후에 대신해서 성소의 기능을 담당했던 곳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는 다윗에게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집밖에 없었습니다. 그곳 성소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런 다윗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이죠. 진설병을 친히 내어줍니다. 그리고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의 칼도 내어줍니다. 무기로 무장한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친 다윗이 이제는 도리어 칼과 창을 구하고 있는 모습. 심지어는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을 받아들고 나서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지금 얼마나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다윗처럼 결국엔 세상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닥쳐온 위기의 상황 앞에서 순간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사울의 사람 도엑의 감시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왔던 아히멜렉의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불안함에 떨던 다윗이 다음 도피처로 찾아간 곳은 적국인 블레셋 가드였습니다. 심지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위협을 피해서 골리앗의 칼도 모자라서 이제는 골리앗의 고향으로 온 다윗의 그 처절한 모습이 여러분들 그려지시나요? 그런데 그곳 아기스 왕과 부하들에게는 적국의 영웅인 다윗은 그저 위협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노래를 불렀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말들을 언급하는 그들의 모습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다윗은 기지를 발휘해서 미친 척을 하면서 위기를 벗어납니다. 사실 이 일은 장차 왕이 될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구차한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고 순간의 기지로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이렇게 때론 우리도 순간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은데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비록 내가 원하는 고상한 모습의 회심이 아닐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빠르게 다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다시금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은 더욱 단단하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이 홀로 외로운 상황 중에 유일하게 찾아간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고 이를 친히 맞아주면서 안식과 회복을 허락한 사람은 제사장 아히멜렉이었습니다. 심지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 감사하면서까지 다윗을 감싸주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주고 있나요? 우리의 그 따뜻한 모습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때로 눈앞에 닥친 위기의 상황에서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법들을 붙잡고 애쓰던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후회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돌이킴을 누구보다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고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결단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의 품밖에 없음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